신뢰 보호의 원칙, 요걸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이 행정법 파트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법을 법으로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경찰 행정법, 경찰 행정학, 추상적인 내용,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다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점심 사줄 테니까 도시락 싸우지 마세요. 점심값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거니까 믿겠죠? 그래도 선생님이 말한 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안 싸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뻥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 다 풀었던 거를 이제 규범화한 문장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어떠한 선임 조치에 대해서 그 사인이 등급성, 정당성을 신뢰해서 신뢰하였을 때 사인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인들의 신뢰는 보호에 줘야 한다는 원칙, 이런 게 바로 신뢰 보호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으니까 사실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잖아요. 말이 좀 복잡하고.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 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입니다. 요건 자체가 실제로 다 시험에 나와요. 자, 먼저 요건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아까 말할 때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 사줄 테니까 점심밥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 조치예요.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겠죠? 그런데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그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규칙 사유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점심 사줄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다음 주에 안 사줄 건데 이렇게 사줄 건데 이러면 이게 농담처럼 보이지만 제가 진지하게 다음 주에 도시락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유가 규칙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에 기초한 사인들의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고 실제로다가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들의 이익이 침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밥을 굶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익이 침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신뢰의 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의 보호 원칙은 이것은 조리기 때문에 법과 똑같이 처리가 돼요. 신뢰의 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럼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저한테 밥을 사달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보호해야 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시겠죠? 이게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법, 행정학이 추가되니 개편된 경찰학 쫄지 마십시오. 경찰학 베테랑인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모두경에서 뵙겠습니다.